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3D 운전교실이 버전 21.9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그 호수공원, 잠시만요. 가면서 알려드릴게요. 호수공원을 지금 밤으로 바꾸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비밀로 숨겨놨는데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 영상을 다 보면 얻을 수 있는 차, 그 영상이 안 나오는 오류도 고쳤으니까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차 타고 갈까? 까만색 차 타고 가겠습니다. 까만색 차 타고 가보자. 엔진 점검. 엔진 이상 없고 좋아서 가보자. 이 위로 올라가면 되죠.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낮이에요. 평화로운 대낮. 자, 여기 지금 벚꽃잎들이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를 밤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야, 이거 이스터에그인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구독자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지. 그냥 유튜브 안 보시면서 3D 운전교실만 하시는 분들은 이건 몰라요. 안 가르쳐주면은.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감사해서 이런 거 숨겨놓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쪽에 내려오면은 여기 분수돼 있는 대로 가지 마시고요. 위험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다 보면 저 다리 보이시죠? 다리 밑으로 한번 지나가 볼게요. 슉! 그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점점 어두워져. 오, 점점 해가 지고 있어. 자, 해 졌습니다. 밤 됐습니다. 밤이라도 벚꽃잎들은 잘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호수. 오, 이거 완전 수정 같아 호수가. 자, 밤에 한번 분수 맞아 볼까요? 꺄요! 자, 밤이니까는 헤드라이트 켜고. 자, 껌껌해. 공원에 밤에 있으니까는 그래도 벚꽃들이 아름답네요. 자, 그런데 이게 날씨 밤이었다가 또 낮으로 변하고 낮이었다가 또 밤으로 또 변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기 신도시처럼요. 아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 아침이 오고 있어. 잠깐만요. 여기 사람 한번 내려볼게요. 사람 내려서 아침이다. 야, 아, 벚꽃 너무 좋아. 자자잔잔잔. 자, 그러면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D 운전교실 호수공원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원 안에서 밤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넣어봤는데요. 밤이 됐을 때 호수공원을 빠져나와서 저 운전 시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대낮이고요. 해가 점점 지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크, 햇살. 점점 이제 밤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 차를 타. 자, 밤이 되면은 차 타고 가볼게요. 야, 해가 진다. 진다. 와, 졌습니다. 밤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차를 타고, 어우, 밤의 경치 좋네. 차를 타고 호수공원을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도시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라이트 켜고. 왔어. 이대로 운전 시티로 가서 밤이 되면 어떨까 했는데, 짜잔. 여러분, 호수공원을 빠져나오면 밤이 바로 낮으로 바뀌게 제가 설정해놨습니다. 아직 3D 운전교실에 있는 이 건물들이 밤에 적용이 안 되게 돼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놨고요. 네, 아직은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호수공원에서만 밤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또 새로 들어가면은 낮이에요.
또 밤을 바꾸고 싶으면은 저 다리 밑으로 슉 지나가면 됩니다. 샤! 오, 밤으로 바로 바뀌네. 우와. 와! 네, 여러분, 요렇게 호수공원 밤으로 바꾸는 기능 넣었는데요. 3D 운전교실을 버전 21.9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폰은 아직 심사가 오래 걸려서 아직 안 됐습니다. 아이폰은 안 됐고요. 안드로이드만 지금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뽀!